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얇은 튜브 파이프와 얇은 박판 용접, 아마도 소재가 얇기 때문에 낮은 전류로 용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수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전류가 너무 낮다면 용접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얇은 금속 용접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한 번 정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얇은 금속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 테크닉이나 용접 전류 조절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용접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얇은 금속 사이에는 틈 없이 완전히 밀착되는 것이 좋습니다. 얇은 박판과 얇은 박판, 얇은 파이프와 얇은 파이프, 얇은 박판과 얇은 파이프, 이것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류들의 용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용접할 금속 사이에 틈을 없애고 완전히 밀착시키는 작업만 하시더라도 작업의 50%는 성공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와 철판 사이에 각도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갭이 벌어져 있다면 전문 용접 작업자들에게도 쉬운 용접은 아닐 겁니다. 각도만큼 파이프를 잘라서 갭을 없애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용접 전류 조절. 정밀한 용접 작업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낮은 전류로 용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밀한 용접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낮은 전류로 용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이때에는 높은 전류로 아주 짧게 끊어서 용접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용접 설정은 ET 모드로 할 거고요. 전류는 150A를 사용할 겁니다. ET 모드로 설정을 하면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에만 용접이 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떼면 짧은 시간 동안만 용접이 되고 멈춥니다. 자, 그럼 이런 방법으로 용접을 해볼게요. 이렇게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아주 짧은 시간을 컨트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보다 용접 시간을 더 짧게 줄일 수 있다면 이별량도 더 낮아질 겁니다. 이때 스폿 타임 설정이 가능하다면 용접은 더 쉬워질 겁니다. 이렇게 스폿 타임을 설정하면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있더라도 일정한 시간만 용접이 되고 자동으로 멈춥니다. 아마 지금이 0.05초 정도 용접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이별량을 줄이는 용접 방법을 냉간 용접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익숙해지셨다면 자동 반복 기능으로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펄스 용접과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스폿 용접이 자동으로 반복되는 기능입니다.
이런 방법 또한 익숙해지셨다면 용접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딜레이 타임을 줄이면 용접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용접과 용접 사이의 딜레이 시간을 줄이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빠른 속도로도 스폿 용접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기능을 로봇 용접에 적용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런 기능들이 모든 용접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능이 없는 TIG 용접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용접을 소개시켜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얇은 파이프와 얇은 박판을 용접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설명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용접봉을 사용해서 용접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얇은 금속들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런 경우, 이런 것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에 따른 해결책들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